자, 안녕하세요. 2018년 5급공 제1순환 사회 복습 동영상을 촬영합니다. 이번 모의고사는요, 이미 기출됐던 위헌법률의 근간청원의 효력과 위헌법률의 근간집행력의 문제입니다. 상관 문제하고 연결되죠. 이번 시험 문제는 1순환에 맞게 취소 사유로만 됐습니다만, 실제 시험 같으면 무효 사유일 때 대를 받기 위한 소원까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럼 무효 확인의 보충성이 추가 쟁점이 되죠. 그리고 국가배상을 쓰신 분들이 있는데 국가배상은 되돌려받기 위한 소송은 아닙니다. 손해만큼 전보호해 주는 거죠. 되돌려받기 위한 소송은 사실 이제 부당이득이죠. 부당이득을 위해서 취소나 또 무효 확인 소송과 병합시키는 겁니다. 이거 한번 볼게요. 위헌결정의 효력과 관련해서 위헌결정의 소급표가 문제가 되고, 그리고 부당금 부과처분의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이걸 효력으로도 물어볼 수 있어요. 효력으로 물어보면 위법, 유연제, 공정적 문제까지 검토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위헌의 법률의 근간처분의 무효인지 취소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좋습니다. 가액에 부과된 부담금 부과처분에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지, 목차는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잘 썼네요. 이렇게 목차를 쓰는 연습을 합니다. 문제점에서요, 날짜가 이렇게 들어가 주니까 훨씬 좋은 목차처럼 느껴지네요. 날짜를 통해서 설문의 내용을 분석해 주는 겁니다. 재소고기관이 도가 됐다는 걸 날짜를 통해서 명확히 밝혀졌죠. 그래서 일반 사건의 소급표가 문제된다고 이렇게 써준 겁니다. 아주 훌륭하네요. 이렇게 뜬금없이 일반 사건의 위헌결정의 소급표가 미치는지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왜 일반 사건인지, 위헌결정의 소급표가 이미 나왔는데 그 전까지 다투지 않았다면 위헌결정 위에 소를 제기하면 일반 사건이 되는 거죠. 여기는 소 제기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어쨌든 위헌결정 당시에 당의 사건도 아니고, 그리고 동종사건도 아니고 병행종사건이 아니라면 결국 일반사건으로 분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질문이 많았어요. 소재기는 없는데 왜 일반사건입니까? 소재기가 되면 일반사건이 되는 거죠. 위헌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아직 소재기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일반사건으로 분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관련된 대법원과 헌재계는 이렇게 풍부하게 써주는 거 좋습니다. 승각건대 검토죠. 법적 안정성. 자, 여기서요. 가급적이면 판례대로 좀 가주는 게 좋아요. 판례대로 가서 위헌법령의 근간처분은 하자가 중대하나 위헌법령 여부가 일반인관점에서 명백성이 없으므로 취소사유에 불과하다는 판례대로 일단 가주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취소사유지만 이렇게 법적 안정성의 요청과 국민의 권익구제라는 법적 정의의 요청을 이익형량해서 소급표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 결국요, 핵심은 불가쟁이죠. 핵심은요, 불가쟁리에 발생했을 때 어떻게 볼 거냐는 겁니다. 불가쟁리에 발생했을 때 대법원 견해에 따르면 위헌결정의 소급에 미치지 않는 거죠. 적법 유효가 되는 겁니다. 위헌결정의 소급에 미쳐야 위헌법령의 근간 처분의 효력으로 넘어갑니다. 이거요, 정확히 알아두십니다. 보세요.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 위헌결정의 소급표와 처분의 효력을 뭐 별개로 본다는 판례 표현이 있습니다만, 이 별개로 본다는 판례는요, 위헌결정의 소급표가 미친다고 해서 그냥 당연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이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때 위헌결정의 소급표가 미쳐야 위헌법령의 근간 처분의 효력이 됩니다. 왜요? 우리 법체계에서는 뭐를 처하고 있다? 처분시법주를 처하고 있죠. 처분시법지를 취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나중에 보면요, 위법판단의 기준시가 있어요. 처분의 위법판단의 기준시. 위법판단의 기준시는 언제로 보고 있어요? 뒤에서 배우겠지만 판결시입니다. 아니, 판결시가 아니라 처분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분시는 뭐냐면, 위법판단의 기준시는 처분시가 돼서 처분 당시에 사실상태 또는 법령상태에 따라서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처분시에 법령이요, 소급표가 미치지 않으면 위헌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지금. 따라서 위헌법률의 근간 처분의 효력은요, 소급표가 미치지 않으면 뭐 때문에,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이거예요. 위법판단의 기준시를 처분시로 본다고 했을 때 처분 당시의 사실상태, 법률상태를 기준으로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위헌결정은 처분 이후에 나왔단 말이죠. 위헌결정의 소급표가 미치지 않으면 위헌법령의 근간 처분의 효력을 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위법판단의 기준시를 처분시로 보기 때문입니다.
처분 당시에는 아직 위험 결정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위험 결정의 속도가 미친다면 처분실을 기준으로 볼 때 위헌인 걸로, 위헌인 법률이었던 걸로 판단이 되는 것이죠. 이걸 정확히 이해해 주셔야 되겠다. 자, 웬만하면 판례로 가서 취소 사유는 건 명확히 밝혀주고, 다만 불가정이 발생했을 때는 대법원 견해에 따르면 소급해가 미치지 않으므로 적법 유효이나 이런 경우에도 국민의 권익구제의 필요성과 이익 경영을 통해서 소급해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위헌 결정의 소급해가 미쳐야 다음 쟁점으로 넘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사안 같은 경우는 위헌 결정의 소급해가 미치지 않는 일반 사건으로서 그냥 거기서 끝내버리면 더 이상 쓸 내용이 없어지는 것이죠. 이런 위헌 법률 근간 부가처분의 위법성 정도를 이렇게 검토하기 위해서 여기서 가정적 판단을 해주고 이렇게 내려가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판례에 정확히 써주고, 물론 위헌 법률 근간 처분의 위헌을 위해서 대법원과 헌재까지 이렇게 써주는 게 좋습니다. 헌재처럼 예외적으로 법적 안정성의 요청이 이렇게 클 때, 아니 법적 안정성의 요청보다 국민의 권익구제의 요청이 훨씬 더 클 때입니다. 따라서 무효로 하더라도 법적 안정성을 크게 저해하지 않고, 이 표현 정확히 잘 썼던데, 국민의 권익구제의 요청이 훨씬 클 때는 무효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잘 썼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취소사유를 봐야 되겠다. 잘 썼고요. 자, 되돌려받기 위한 소송에 관해서 설문 2를 써줬습니다. 자, 취소송 중심주의에 따라서 취소송을 먼저 쓰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그냥 되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검토하라 이렇게 나온다면 원칙적으로 되돌려받기 위한 소송은 직접적인 이행소송이 가장 문제가 될 수는 있죠. 그렇지만 행정법에서는 취소송 중심주의를 취하니까 취소송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송 요건에 맞게 판단해 주세요. 그냥 이렇게만 쓰지 말고. 소송 요건으로 판단하라. 소송 요건을 검토해 주세요. 여기서 내공을 좀 보여줘야 되겠고요. 다음은 부당이득 판단 청구 소송인데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지금 판례대로 가지 않고 지금 공권으로 보고 당사자 소송을 처리했죠. 다시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관련해서 지금 당사자 소송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재판 심의에 따라 민사로 처리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네요. 행정쟁송법상, 행정소송법상 권리구제 수단이면, 선생님 만약에 부당이득을 내요. 판례처럼 사건으로 보면요. 사건을 보면 민사소송이잖아요. 자, 민사소송의 대상이면, 행정법상 권리구제의 수단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상관없어요. 왜냐? 뭐가 있다? 행정소송법 10조에 관련 청구소송 병합이 있죠. 이 관련 청구소송의 병합은요, 동일한 처분을 원인으로 할 때는 부당이득 손해배상을 행정법원에 병합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관련 청구 병합이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보더라도 관련 청구 병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바 검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즉, 행정법 10조 관련 청구의 병합 때문에 관련 청구로서의 민사소송도 되돌려받기 위한 행정법적인 권리구제 수단으로 이 10조로 타고 가기 위해서 관련 청구의 민사소송도 검토 가능성이 있다는 거 기억하십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밝혀주면 좋은 답안지가 되겠네요. 어디에서? 이 부당이득 반환 승소 가능성 관련해서. 자, 그래서 무조건 당사자 소송으로 뭐 필히 꼭 가야 된다. 물론 가면 더 자연스럽긴 합니다만 상관없습니다. 승소 가능성에서는 자, 성결 문제를 지금 쓰고 있는데 구성요건제 효력과 관련해서 지금 분담금 부가처분의 법적 성질이 극보합령이라는 것. 파명으로서 행정행위고 위에서 앞서 살펴본 바 위헌법령의 근간 처분의 효력을 취소 사유로 본다면 권한 있는 기간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타 국가기관인 민사법원은 당의 부담금 부과처분의 존재 또는 그 내용을 자신의 판단의 기초 또는 구성요건으로 삼아야 되는 구성요건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사법소송을 정치하게 써주세요. 구성요건적 효력에 대한 일반으로 만약까지는 쓸 필요는 없지만 사안에서 분담금 부과처분을 왜 구성요건적 효력이 발생하는지를 밝혀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정확히 밝혀주면서 쟁점을 잡고 들어가 주세요.
너무 쟁점이 뜬금없이 나오는 느낌이 들면 안 돼요. 설문의 내용 정확히 분석해서 이러이러함으로 이 쟁점이 문제된다 이런 걸 써주고 계시면 중요합니다. 잘했어요. 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물론 분량 조절이 그러다 보면 쉽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을 신경을 좀 써줘야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소송 요건에서 공건인지 사건인지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시험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그냥 민사부분에 소를 제기했다고 쓰기도 합니다. 너무 자세했으니까. 따라서 소송 요건에서 공건인지 사건인지는 압축적으로 써주고 오히려 이 문제는요. 본안 판단에서 성질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거든요. 따라서 성질 문제에 관한 일반론을 써주는지 아니면 일반론에 맞게 사업분석을 정착하게 해주는 그런 답안지가 좋아 보입니다. 자, 국가배상은요. 국가배상은 별도 질문이 나오지 않으면 쓰지 않아야 됩니다. 되돌받기 위한 소송은 아니요. 소병합은 이거는 부수쟁점으로 꼭 써줘야 돼요. 10조 관련 청구 병합에 관한 조문도 정확히 밝혀주시고요. 관련 판례들도 있죠. 취소 사유라면 관련 판례는 아직 안 배웠습니다만 나중에 암기해서 써줘야 됩니다. 즉 부당이득 반환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당해 절차에서 취소만 되면 되지 확정될 필요가 없다는 그런 판례도 써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판례가 있으면 판례를 꼭 써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판례는 정수니까. 조문의 근거 10조 관련 판례 써줘야 돼요. 오히려 지금 국가배상을 빼버리고 이 내용을 좀 늘렸었어야 되겠죠. 이혼결정의 집행력, 전압, 다수의견, 소수의견을 써주면 됩니다. 일단 상당히 좋은 답안지예요. 선생님이 지적한 건 더 완벽한 답안지를 위한 그런 보완점이니까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답안지 한번 볼게요. 자, 목차가 좀 구분이 조금 안 되네요. 목차는 좀 빼고 뒤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들여쓰기로 해서 문단 구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쟁점의 정량 세 줄 정도로 이 정도 적어준 거 좋네요. 자, 근데 여기는 지금요, 논의가 있는데, 일반 사건의 유형결정의 소급표가 미치는 지에 관한 내용을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앞서 답안지에서 봤던 것처럼 이게 일반 사건이라는, 왜 일반 사건이 됐는지는 설문 내용, 설문? 설문을 보면 날짜 나오잖아요. 날짜로 판단해 줘야죠. 그런 부분이 좀 빠져있는 게 좀 아쉽네요. 좋습니다. 일단 판례 들어가지만 구체적 타당성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썼고 이렇게 관련 조문 쓰면서 사포서 아주 좋네요. 소개를 이렇게 풍부하게 쓰도록 평소에 연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주 좋아요. 유법성 정도 무효취소 구별 기준 간단히 써줬네요. 그런데 여기다가 위헌법률 근간 처분의 효력 쟁점 이름이 어딘가에 좀 들어가줬으면 좋았을 것 같네요. 특히 판례 써주는데 사실 이제 학설도 있으니까 나중에 학설 및 판례를 써주는 게 좋겠고 학설 판례 쟁점명 즉 위헌법률 근간 처분의 효력 이런 내용이 들어가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 현재는 이혼결정의 근간 처분을 원칙적으로 취소 사유로 보지만 예외적으로 법적한 연속 크게 해야 하지 않고 하자가 중대해서 구제가 필요한 경우 하에서 무효 사유로 인정한 판례가 있어요. 후속 처분이 필요한데 아직 후속 처분이 없는 경우 뭐냐? 과세 처분이 나왔는데 아직 납부가 없는 상태에서 강제 징수가 돼 있지 않은 상황이 대표적입니다. 잘 썼어요. 취소송, 취소송 중순주에 따라서 취소송 썼네요. 소송 요건, 재소기가 아니 목차를 잡으니까 눈에 확 들어오네요. 지능의 소송 요건 얘기를 했고 자 이렇게 날짜 같은 걸 정확히 써주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소송 요건 결례로 각각 판결을 받을 것이다. 자 이렇게 소재기 기간이 지나서 각각 판결이 나온다면 아까 전에 봤던 답안지에서 그 병합에서요 관련 판례가 있죠. 주된 청구가 부적법 각하되면 관련 청구도 부적법 각하되면 그 판례도 꼭 써줘야 되는 겁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의 승소 가능성 소송 요건 중 대상적 경우 대상적 경우이 아니라 뭐예요? 재판 관할이죠. 재판 관할 공권인지 사건인지 여부는 재판 관할이 주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냐면 무슨 소송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재판결함보다도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소송 형태예요. 소송 형태. 소송 형태가 민사소송이냐, 행정소송이냐, 행정소송 중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냐. 소송 형태가 결정된다면 관할이 바뀌는 거죠. 민사법원의 관할인지 행정법원의 관할인지. 소송 형태로 써주는 게 좋겠고 소송 요건 중에서는 주로 재판관할로 문제가 된다. 이 정도 써주면 되겠습니다. 사실 관할은 그렇게 교수가 중요하게 내는 쟁점은 아니에요. 다들 좀 많이 쓰긴 했는데 오히려 성결 문제가 여기서 좀 중요한 문제인데 성결 문제는 오히려 굉장히 다들 간단하게 처리가 되거든요. 이게 지금 강약 조절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성결 문제를 좀 더 중요하게 쓰고 소송 요건 중에 소송 형태는 그냥 간단하게 좀 논의해도 상관없어요. 이걸 안 물어볼 때도 많거든요. 그냥 처음부터 민사법원을 제기했다 이렇게 내기도 해요. 좀 줄였으면 좋겠네요. 오히려 성결 문제에 관해서는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성결 문제를 묻는 문제니까 성결 문제를 좀 늘려 쓰는 게 좋아 보입니다. 논의실 같은 거 써준 건 상당히 좋네요. 근데 논의실익은 지금 성경문제, 논의실익은 공정념이 구성요건적 효력에 적용 가능성이 있다. 이 실익이 조금 이런 내용의 실익을 쓰는 게 의미가 있을까는 잘 모르겠네요. 논의실익은 민사법원이 행정행위의 효력분을 통해서 자체적인 판단을 독자적으로 위법성 판단을 해서 이렇게 공정력을 제기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실익을 너무 기계적으로 쓰려고는 하지 마세요. 왜냐면 실익이라고 읽어봤는데 그렇게 크게 실익처럼 좀 느껴지지는 않네요. 자, 민사법원 권한 있는 기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잘 썼네요.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썼어요. 관련 청구 소송 병합 10조 조문 좋습니다. 관련 판례까지 상당히 잘 썼네요. 이 부분은 아주 잘 썼네요. 이렇게 관련 청구 병합의 조문과 관련 판례 써주는 이 포맷 기억하십니다. 여기도 이제 실익을 쓰려고 하는 노력은 좋은데 뭐 굳이 쓰려면 교과서 같은 데 있는 표현들을 좀 따라가 좀 보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잘 했어요. 내공이 상당히 돋보이는 답안이네요. 자, 다음 보입니다. 압류처분 집행유예는 사실에서도 물어봤죠. 사실에서 나온 것처럼 그냥 간단하게 시간이 없어서 지금 학설 이렇게 썼는데 판례는 점수가 높으니까 판례를 좀 자세히 쓰고 검증 및 소개로 들어갔습니다. 좋아요. 소개를 풍부하게 쓰는 연습을 해주는 게 좋다. 다음 답안입니다. 특례법원 국가처분의 유형결정의 효력이 있는 여부, 유형결정의 소급표. 문제점 써졌네요. 자, 판례. 물론 학설병의 판례가 있습니다. 쟁점 이름은 뭐예요 지금? 유형결정의 소급표 인정 여부 또는 일반 학과의 유형결정의 소급표가 미치는지 좀 더 쟁점 이름이 좀 부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좀 쟁점 이름을 좀 부각시켜 주세요. 부각시켜 입법성 보통 효력으로 많이 물어본다고 했죠. 취소 사유로 판시한바 있다. 검토 및 소견. 좀 여기 생각건대 검토를 중대 명백서를 취하면 뭐가 되는지를 써줘야죠. 여기는 지금 위험원이 근간 처분의 효력을 쓰지 않고 무효 취소 구별 기준으로만 썼네요. 지금 더 특수한 논의가 있을 때는 특수한 논의를 써주세요. 위헌법령의 근간 처분의 효력이 있죠. 이렇게 일반적으로 무효취소 구별 기준만 그냥 쓰는 것도 좀 문제가 있네요. 차라리 이건 안 써도 상관없어요. 위헌법령의 근간 처분의 효력을 써줘야 됩니다. 되돌받기한 소송, 취소소송. 자, 재소기간 위주로 검토해도 뭐 틀리진 않습니다. 소송요건에 포섭하는 능력을 좀 보여주는 게 좋아 보입니다. 부당해서 관한 청구소송. 이걸 왜 써줬는지도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검토해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공권으로 받아서 당사자 소송의 대상으로 가든지 아니면요 관련 청구 병합과 관련해서 행정소송법상 권리구제 수단으로서 관련 청구 병합과 관련해서 관련 청구로서 부당이득을 논의할 실익이 있다 이런 걸 써주면 더 좋겠네요. 물론 뭐 공당사로 가도 상관없겠고요. 좋습니다. 자, 다만지 구성을 잘하고 있어요.
인용하고 효력권이 단어서인데 효력권이 왜 문제가 됐는지를 써주라는 얘기죠. 얘가 지금 행정행위고 취소사이고 그래서 구속요건적 효력이 발생했고 따라서 구속요건적 효력에 따라서 권한 없는 타 국가기관의 민사법원이 이런 분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독자적 위법성을 심리해서 효력을 분리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이렇게 쟁점이 도출되는 어떤 논리 과정을 보여주세요. 갑자기 그냥 효력권인 가능성이 나오잖아요. 지금 성적 문제가 왜 문제가 되는지 정확히 쓰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목차의 병렬 목차 자체에서 지금 여기는 반가로만 갔다가 양가로인데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판례 다음에 갑자기 얘가 나오는 것도 좀 목차도 재고송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목차가 할 것 같으면 양가로 1번도 차라리 문제점이라고 쓴다든가 여기는 출처했는데 여기는 목차로 나와버리니까 이게 뭔가 좀 막 지죽박죽이 된 느낌이네요. 그런 것들을 좀 이건 스케일이니까 목차 구성을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집행령은 시간이 없어 못 쓴 것 같은데 뭐 이거는 나중에 훈련하면 되겠죠. 자, 잘 쓴 답안지도 있고 수정해야 될 부분들도 검토를 해드렸습니다. 중요한 건요, 답안지에서 맥을 정확히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논리 맥락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뭐 목차를 그동안 훈련된 대로 쓰는 부분에 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설명에 구체적인 내용을 쓰는 것까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설명에 구체적인 내용으로 목차 잡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데요, 쟁점 이름이 조금씩 빠진 게 보이네요. 자꾸 뭐 예를 들면 위험법령의 근간 처분의 효력이라는 쟁점, 위험결정의 소급표, 그 중에서도 일반 사건의 위험결정의 소급표라든가 이렇게 뭔가 쟁점 이름이 나오지 않고 곧바로 막 판례 같은 게 튀어나오는 경우가 좀 있어요. 쟁점 이름도 어딘가 보여지는 게 좋겠습니다. 안 되면요, 큰 목차 옆에다 줄 긋고 써주세요. 그리고 포섭에서는 설문에 있는 날짜 같은 거, 설문의 내용을 분석한 답안지가 좋았는데 그렇게 분석하지 않은 답안지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일반 사건인데 불가정이 발생했다는 걸 설문 내용에서 추출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날짜를 따지면서 이미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도과되었고 뭐 이거 쓰는 게 한 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내용이 빠지는 게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위험결정 당시에 다툼이 없었다면 일반 사건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날짜를 보니까 불가정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이러이러함으로 일반 사건의 불가정이 발생한 경우에 위험결정의 소급표 문제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논리적인 분석 자체가 좀 빠진 답안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요, 강약 조절을 볼 때 대돌받기 위한 소송에서 부당이득을 쓸 때 왜 쓰는지, 즉 공권을 봐서 공당사로 가서 쓰면 무리가 없으나 민사로 보더라도 성공 10조의 관련청구 병합이라는 권리구제 수단이 나오니까 관련청구로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논의할 실익이 있다는 것도 써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요, 병합에서는 관련 조문, 관련 판례까지 정확하게 적어줘야 됩니다. 특히 부당이득에서는 소송요건에서 공권인지 관할과 관련된 논의인데요, 이 부분은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우리한테 더 중요한 것보다 보람 판단에서 성결 문제에 관한 문제예요. 근데 행정행위인지 또는 성결 문제가 발생하는지 이런 부분에 관한 논의가 별로 없어요. 지금 보니까 답안지에서 그냥 보람 판단은 곧바로 성결 문제로 가는데 선생님이 나눠준 예시 답안보다 여러분은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죠. 따라서 강약 조절을 한다면 어느 부분은 약하게 처리하고 저 같으면 부당에도 관한 청구 소송의 소송 요건 중 공권인지 여부에 관한 논의는 좀 압축적으로 끝내버릴 것 같아요. 오히려 보람 판단에서 성결 문제에 관한 행정행위와 성결 문제, 민사법원과 효력적인 국면 이 부분을 좀 더 늘려쓰는 게 더 좋은 답안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외에 국가배상 이런 건 쓸 필요 없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의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무효사회라면 결론이 어떻게 바뀌고 추가되는 쟁점보다 무효확인 소송에서 무효확인 보충성이 쟁점이 추가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